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시승을 하게 된 차량은 미니 컨트리맨 JCW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행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간만에 제가 미니를 시승하게 되었고요. 오늘 특별히 미니 코오롱 모터스 삼성 전시장에서 미니 컨트리맨 JCW 차량을 특별하게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보시면 이런 디자인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일반 미니 컨트리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1년식부터 지금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휠에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있고,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 걸 보시면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미니가 BMW 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BMW랑 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모습, 즉 구성도 지금 BMW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 BMW를 타시던 오너분들도 미니를 타시면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시기에는 그래도 큰 불편함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 뭐 커뮤니케이션, 뭐 내 미니 이런 거, 내 미니 이렇게 각종 차량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차량의 시스템들을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다른 수입차들하고 다르게 지금 미니의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카카오맵이나 뭐 티맵처럼 그런 편리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기타 수입차들에 비해서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을 아까 느낀 건데 역시 미니 JCW라 굉장히 서스펜션 세팅이 하드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뭐 제가 이전에도 뭐 3도어 JCW나 뭐 클럽맨 JCW 등도 시승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JCW를 타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미니 JCW는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뭐 그렇다고 막 많이 딱딱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드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쓸만하네요. 이렇게 역시 가속감도 전혀 답답하지가 않고, 참고로 컨트리맨 JCW의 제원을 말씀드리면 이게 최고 출력이 306마력이에요. 2.0 터보 가솔린 엔진에 306마력을 내는데, 이게 미니 JCW 중에서는 클럽맨 JCW랑 같이 그 제일 강력한 JCW 차량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재밌게 시승을 했던 미니 3도어 JCW 같은 경우에는 그게 231마력인데, 실제로 그 차량을 타봐도 3도어 JCW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제원상 수치보다 훨씬 더 재밌거든요. 사실 이 JCW는 그 직접 타봐야지 그 진가를 그 아는 미니 차량이거든요. 배기음, 아까 미드 모드로 보니까 아까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보다 배기음은 좀 더 조용해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 스티어링 휠 감도도 아까보다는 더 부드러워졌어요.
평상시에 시내 주행을 하실 때 이렇게 미드나 그린 모드로 놓고 달리셔도 되고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스포츠 모드로 잠깐 켜고 달리시는 것도 저는 그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그 경로 안내를 띄워주니까 그 사용하기 훨씬 더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 깜빡이 오른쪽에 지금 이 보이는 버튼은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인텔리전트 세이프티라는 기능이 뜨는데요. 이게 즉 주행 안전 기능이랑 연관이 되는 그런 기능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 보니까 지금 차량 접근 경고 기능이랑 보행자 경고, 차선 이탈 경고 기능 등을 켜시거나 끄실 수 있게 돼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 내 미니를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차량 설정에 이렇게 라이트, 뭐 도어나 키, 뭐 속도 경고, 주차, 그림 구성하기, 독립 환풍, 그 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시스템 설정에도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인이 알아서 세팅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차량 상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엔진 오일량도 이렇게 다 체크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연비 주행 위주로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이고 지금 이렇게 독립 제어 이렇게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또 지금 색상 변경도 가능하신데 지금 여기 위에 지금 요 버튼들 있잖아요. 요 버튼들 중 하나로 이렇게 색상 변경이 가능하시거든요. 색상 변경하는 건 이따가 정차 중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도 지금 잘 잡히고 가속 능력도 우수한데 참고로 이 컨트리맨 JCW의 브레이크를 말씀드리자면요, 프론트에는 뽀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고요, 그 리어에는 원피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되는데 역시 순정 미니는 이제 미니 JCW는 순정 브레이크도 굉장히 제동력이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차량도 좀 소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 뽀피, 리어 원피 이렇게만 사용을 해도 그 제동력은 굉장히 최고 같습니다.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동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말씀드려야죠.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던 거.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버튼이 있으면 이렇게 요걸 한번 당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앰비언트가 또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또 눌러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연두색으로 또 바뀌고 또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고 주황색,
또 진하게 주황색이 되고 빨간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썰룩도 한번 열어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좀 이분할로 되어 있는 파노라마 썰룩도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꼭 한 번만 놨다 떼주시면 이렇게 썰룩도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안쪽에도 또 덮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또 누르시면은 이렇게 완전 열리는데 얘는 그래도 수동으로 이렇게 여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한번 썰루프를 한번 열어봤는데 개방감도 굉장히 좋네요. 지금 역시 차량에 썰루프가 들어가 있으면 너무 개방감도 시원하고 또 차량이 더 넓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알칸타라가 지금 도어 트림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피아노 블랙으로 지금 마감도 돼 있고 지금 이쪽은 무슨 소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우레탄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여기 지금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여기 지금 레드 포인트도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JCW에만 이렇게 레드 포인트로 느낌을 주어서 좀 더 일반 모델과는 차별화를 둔 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만카돈답게 음질도 너무 좋은데요. 이 정도 음질이면은 제 귀가 뭐 그렇게 전문적인 귀는 아니더라도 제 귀로 듣기에는 듣기 좋은 음질 같긴 합니다. 굉장히 또 풍성한 음질도 들려주고 생각보다 좀 깊게 울리는 그런 음악인데 역시 하만카돈 오디오가 왜 이름이 나 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음질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한번 스포츠로 해보겠습니다. 자, 배기음 배기음이 달려졌죠. 역시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쭉쭉 나갑니다. 괜히 306마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괜히 306마력이 아니에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여기 페달 시프트로 이렇게 또 단수를 조절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운 시프트 이렇게 하면 웅 하고 올리시면 또 이렇게 가속이 됩니다. 진짜 JCW는 굉장히 매력이 많은 차량이라고 봅니다. 역시 이 스포츠 모드로 둘 때 JCW의 진가가 나타나는군요. 그래서 미니는 JCW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여기 헤드레스트 쪽 보시면은 이렇게 영국 국기도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역시 이 영국 차량이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헤드레스트에도 이렇게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
가죽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트는 또 천연 가죽 시트로 보이는데 시트도 굉장히 푹신하고 재질도 역시 프리미엄 소형 차량답게 이런 질도 괜찮은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 정차 중에서도 배기가 더 크게 들리네. 이렇게 페달을 밟아도 이렇게 역시 제이시 스포츠 모드를 놓으니까 제대로 된 JCW의 배기음이 끄르릉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게 해주네요. 다시 미드로 놓으면 또 조용해집니다. 굉장히 재밌는 차예요. 그리고 계기판도 이렇게 또 달라지거든요. 진짜 여러모로 매력이 많은 차량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잠깐 밟았는데도 확 튀어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긴급 상황 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요 SOS 버튼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내등 양쪽 이렇게 실내등 이렇게 켜지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하면 꺼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면은 이 전체 실내등이 이렇게 켜지는데요. 지금 요 버튼을 누르셔야 전체 실내등이 켜지고요. 반대로 켤 때 눌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죠. 정차 중에도 이게 배기음이 크네요. 이 스포츠 모드일 때가. 이렇게 여기 지금 참고로 또 열선 시트랑 지금 앞에 지금 1열 열선 시트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자세 제어 장치나 라든지 뭐 트랙션 컨트롤 같은 걸 끌 수 있는 버튼도 있는데 이는 안전상 사용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끄고 달렸다가 자칫하면 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런 기능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 있는 차량이고 또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배기음도 달라지고 또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더 재밌고 더 역동적인 드라이빙까지 가능하다는 걸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신성도 좋고 지금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도 굉장히 신성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미니 컨트리맨 JCW 1인칭 시승기를 이쯤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미니 컨트리맨 JCW 1인칭 시승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